좋네 좋군. 야스 vs 야스. 야스가 뭐야? 설마 용족도 벤이네? 아니 그걸 왜 야스라고 하는 거야? 아 야외 하스 야외 하스턴. 제가 가장 아끼는 그래?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. 내가 처음이네.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? 아 그래요? 팔고 영능 갈까? 플럭을? 플럭을 토큰 뽑았다고 생각하고 믿어주고 진짜 레알? 가? 가 승부다. 플럭 그러니까 멀럭 토큰 있으면 무조건 뽑는다는 판단. 할만해, 킹만해, 간만해. 오 다행이다. 야 그래도 뺏어왔다. 야 고맙다 야. 아 고맙다 야. 어 야 씨 야 너밖에 없다. 아 어 게다가 정말 뜨거운데요? 얘도 웬만하면 명인 뽑았을 거거든? 얘도 웬만하면 잘 봐. 얘가 지금 종족값이 없잖아요. 근데 후크터스크한테 뚜까 맞았잖아. 근데 얘는 야수가 두 장이니까 이거 두 장이란 말이야. 이거 두 장으로 이길 수 있는 종족값 없는 애는 헌신적인 영웅과 분노의 명이냐. 그러면 이거를 사고 잠금형 황카고. 아 얘 유도라야? 아 그래? 유도라 그니까. 네 분노가 곧 나의 힘이다. 킹만 하지 않나? 그냥 안 낸 거라고? 안 냈으면 3대를 맞지. 베베도 죽지만 않으면 네 분노가 곧 나의 힘이다. 필요한 거 사고. 오랜만에 악마 라팜? 이기는 거 무조건 이기고 가야 돼. 이거 갇힌 이상. 잘하고 계십니다요. 오 맨. 아 황금 곽철용으로. 야 황금 곽철용 공격력 3000은 내가 이때까지 전장하면서 단 한 번도 못 해봤어. 1000도 못 넘겨봤어. 계속 압박하시죠. 아 저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. 황금 소황반은 완전 할만하지. 지금 필드는 참 세요. 나이스 악마 가져왔다. 제일 좋다. 늦었어보다 지금 더 좋다. 요런 리액션 미국식 리액션. 나 아르자 그래도. 어차피 지금 필드로도 다 이기거든? 질 수가 없어요. 늦었스 주세요. 떠감 같은 거 찾으면서 나는 이제 악마 대 컨셉 잡으면 될 것 같은 게 지금 물론 안 좋은 거는 용족이나 멀록 덱한테 최종적으로는 지는데 악마 덱을 많이 안 간다고 하려고 했는데 얘도 악마 하나지? 악마 둘 악마 얘도 악마 악마 덱이 원래 인기가 없거든요? 근데 악마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? 어쩐지 잘 안 나오더라 얘가. 이게 내가 비기거나 질 확률은 여기서 막 뭐 맥스나나 뭐 이런 게 나올 확률이 있는가? 그런 확률 없어. 나 아직 황카 하나도 못 맞췄죠?
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. 1등, 1등 사론.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. 예스. 네 분노가 곧 나의 힘이다. 오호. 지금 센 건 얘인데 공포풀인데. 날 전장으로 보내라. 야, 이걸 죽여 가지고 얘가 조한비가 지기만 해 아주 그냥 확 다 대대 빠고. 3.3%야. 돌아오셨군요. 미션 성공! 불안? 아, 아까 들차고 나왔으면 들차고 두 장이겠네? 야, 불안? 아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션 성공. 미션 성공. 저장 연습할 시간이군. 돈 벌자. 만들었을까? 너 꺼져. 하수인은 줄었지만 군대를 확보했군요. 미션 성공했으니까 너 꺼지라고. 아, 만원 받았으니까는. 이 덱이 멀록 덱이나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려드릴까요? 리븐데어의 헌신적인 영웅 찾아서 첨부 바릅니다. 아니라고? 귀 닦아 그럼. 계속 압박하시죠.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.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. 뭘로 안 할 거야. 황금 하수인은 얻으실 수 있겠군요.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. 말가보다 차라리 국밥? 말 같으면 얘가 못 크니까. 온수매 안 할 거라니까. 어이, 사람들 왜 자꾸 자기. 야, 지금 잘 랩업하고 온수매 찾아놓은 다음에 밝은 몰록이 내려면 나만 바뀔 수도 있는데 그게 어쩐지. 어? 나이스.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. 내 상태는 안도시. 얼어붙 바람에 널 인도한다.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. 불안 끄자. 크게 뭐 100% 파이어. 아, 요거나 주지. 이거 이런 거 줘.
사라졌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하나 더? 투베럭? 네 분노가 곧 나의 힘이다.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. 어차피 자리 하나 비워야 돼. 말가니우스. 쇼크를 팔면 자리가 없잖아. 멀룩이 치고 오기 전에 뭐야 대악마시대야? 기계고 악마 이 새끼들 뭐야 도라인가? 나 최근에 이런 악마 셋이 이렇게 끝까지 올라온 걸 본 적이 없어. 다 저 털렸거든. 아, 얘 잘 크네. 둘 중 하나는 죽었겠지 뭐. 얘가 죽은 것 같아, 근경이. 아니네? 살았네? 소질이 있으시군요. 1골드 정도면 랩업하자.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에 맞는 골드를 부리자. 끝없는 차라. 야, 영능 너무 누르고 싶은데? 이야, 아주 특. 아니, 안 죽어. 내가 이길 것 같아. 어차피 악마는 큰 거 하나 있는 사람이 다 이겨, 웬만하면. 그치. 악마 덱은, 아. 그렇지, 이렇게 된다니까. 이런 식이 된다니까. 악마 덱 대 악마 덱 싸움은 잘 키운 사람이 그냥 다 이겨. 오, 얘가 죽고 악마가 남았어. 악마. 제 몫을 톡톡히 해야 돼. 국밥.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지요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이거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 분노가 곧 나의 힘이다. 얘는 좀 오버한 것 같고. 잠깐만 잘 생각하자. 자, 내가 지금 17, 17을 팔고 얘를 넣었을 때 받는 버프가 4, 4, 2, 2, 6, 6, 8, 8, 8, 8, 8에다가 얘가 6, 6 버프를 받고 얘가 6, 6 버프를 받아. 그러면은 20, 20 버프거든? 국밥을 팔까? 그럴까? 국밥 중에 큰 의미 없잖아. 좋네 좋군. 어차피 벼랑크 싸움이야. 지면 끝이야. 아, 독성 두 개 추가한 거 에바야. 에바 세바 개참치. 오케이. 그렇지. 너 안 죽었어. 아니 그걸 왜 켜줘 미친놈아. 벗겨 그렇지 뱅! 아, 이것이 악마지. 아크마다. 한방 싸움이었다. 고수들의 승부는 한합에 결정되지. 자, 아, 잠깐만. 오버했어요. 아, 이어폰을 쳐버렸어요. 이것이 아크마다.